갈 필요 없잖아. 탑수분화실 가면 되잖아. 내가 오늘 방문하는 이곳은 숙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저녁시장.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로컬 사람들이 타겟이기에 딱 2시간 정도만 북적거리는 게 특징이지. 이곳도 방콕에 속하지만 한적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외국인은 나 혼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야. 같은 장소긴 하지만 항상 새로운 그 출연진들이 무대를 꾸며주는 이 팔람산에 이름 모를 야시장. 여기가 뭐 따로 이름이 뭐 유명한 시장이 아니에요. 그 방콕 로컬에는 이렇게 곳곳에 시장이 펼쳐지거든요. 이쁜 애들은 다 남자랑 다니던데. 그러게 말이에요. 혹시 오늘 홍일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소리 때문에 2주째 이 시간에 오네요. 감사합니다, 이 박사님. 더욱더 빠지길 바래. 모란시장 지켜보고 있다, 제임스 본드. 아이스 슬러시 한입 쭉 빨고 돌아다니는 세미 노스. 아이스 슬러시 있으면 좋겠는데 야채를 좀 사갈까? 파. 그런데 내가 등 위에 다가가자 갑자기 얼음이 되는 풋풋한 로컬 처자. 외국인이 흔치 않은 이 지역에서는 어딜 가나 화제를 몰고 다니지만 수줍음이 많은 로컬 사람들의 특성상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기엔 쑥스러운 듯해. 장국감이구만 아주. 와우. 이렇게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덕담을 주고받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. 그 와중에 나의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오리구이 냄새의 발길이 향하였고 이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. 다이나믹하구만 아주. 이거 맛있겠다.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따금 술 마시러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오는 모습에 다소 놀란 표정을 짓는 그들. 비싼 콘도에 거주하면서 식사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50바트짜리 오리구이를 사러 온 소박한 모습에 신선함을 느꼈을 거야.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다르기에 외모도 너무 다른 두 자매. 언니에게 있어서는 예쁘고 흰 피부의 여동생이 자랑거리일 거야. 비록 본인은 이곳 시장 내 푸주간에서 일하던 사내와 결혼하였지만 여동생에게만큼은 좀 더 근사한 남자와 짝을 지어주고 싶은 언니. 여동생보다 오히려 언니가 더 흥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지만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줍어하며 언니의 등 뒤로 숨어버렸지. 나를 보면서 또 미소 짓고 커킹컵.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무시하고 쿨하게 숙소로 향한 상남자 미너스. 그녀들이 밤늦게 내 숙소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쉬운 남자도 아니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. 자칫 소문이라도 나버리면 더 이상 거주하기 곤란한 건 둘째치고 바람과도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나는 그녀에게 결국 상처만 주기 때문이지. 고객님 안녕. 다시 오셨군요. 알람이 울렸구나. 트로트 음악이라도 풀어줘야 할 판이야. 흔들었지? 오늘
따라 볼거리가 많은 인디 마켓은 아니지만 로컬 마켓. 샐러드는 또 내 그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미산토끼지. 꽂히고 있냐? 꽂히고 있냐? 여기는 아닙니다. 네. 사이드 거리를 유지하고 모두가 나타났다. 사지도 않고 카메라 들이미는 놈 또 왔다 그러네.